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대체신학에 관해 들어본 적 없는 분 계시나요? 다들 대체신학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 같네요. 대체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전 대신 교회가 모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로마 가톨릭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렇게 대체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임을 아시나요? 대체 신학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앉아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를 말이죠.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특히 성경 구절을 볼때 그렇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유대인과 헬라인도 없다고 할수 있다. 곧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말을 할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100개 이상의 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이용해 107개의 성 정체성을 정당화했죠.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말씀은 정말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 있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죠. 저 사람은 노예이고, 나는 부유한 지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보신다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이제 대체 신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1700년대 성도라고 상상해 보세요. 1700년대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700년을 넘어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죠. 성경에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은 나오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없으면 그 약속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할까요? 교회의 것으로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700년이나 지났는데 분명 이스라엘은 다시 생기지 않았죠. 성경이 진리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향한 게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언대로요.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둘이 함께 설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짜가 필요함을 아시나요? 대체 신학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와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왜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할까 궁금해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헬라어 말씀을 들고 계시죠. 또 그림들을 보면 전부 손가락 관절염을 아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손이 뭔가 이상하죠. 치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가톨릭에서 그린 저손 모양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온 겁니다. 가톨릭은 온갖 것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려고 했죠. 대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아가 무교절을 지내시는데 손에 큰 빵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또 원래는 식탁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아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맙소사. 이옷좀 벗겨줘. 내 손에서 이빵좀 치워줘. 아마 예수하는 아기 때 그림도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검색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중요한 테스트를 해보죠. 어느 쪽이 사도 바울의 모습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전부 교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전부 읽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로마서 9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사도 바울 또는 라비 사울이 말하길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교회인이라. 아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친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누구에게 양자됨이 있다고요? 유대인이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교회에게서 난 그들이 다 교회가 아니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원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스라엘이 사라졌던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약속들이 전부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넘겨짚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둘이 함께 설수 없고, 자기네 신학과 맞지도 않으니, 기독교의 메시아는 더는 유대인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톨릭 성모가 됐고, 예수아의 사촌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됐고, 예수아의 이웃들은 나사렛인이 됐고, 예수아는 예수가 됐고, 사울은 바울이 됐고, 요한아는 존이, 야곱은 제임스가 됐죠. 많은 성도가 자신은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력과 안식일은 왜 계속 대체하시나요? 어느 순간 대체 신학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저를 완전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죠. 제 말을 일부만 골라 듣지 말고 전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 신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회중 모임이 있죠. 요한은 일곱 회중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교회가 없었던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때는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성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구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토라를 따랐습니다. 직업이 제사장이니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은 미디어가 편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역자들도 그랬습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불어 등 제가 모르는 언어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영역본에 관해서는 역자들이 몹시 편향됐었다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은 유대 민족에 관한 것인데, 모세가 신의 산에 있었을 때 정말 광야에 유대인이 다니던 교회가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야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자들은 광야 교회라고 적었죠. 70인역을 아시나요?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죠. 언제 번역했는지 아시나요? 주전 2세기입니다. 주전 200년에는 교회도 크리스천도 없었던 것을 아시나요? 당시 70인역에서는 회중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역본 역자들은 회당을 다니는 유대인과 구별짓기 위해 에클레시아를 회중이 아닌 교회로 번역했죠 기억해야 할 점은 16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16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200년대부터 사용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없애고 기존에 없었던 교회라는 단어에 지금의 의미를 부여했죠. 그런데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자, 이제사도행전1 9장에서일어난 일을 보죠. 사람들이 위대한 여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의말을 막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크게 외쳤죠.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이렇게 32절에서 큰 무리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서기장이 말을 한뒤 모임을 흩어지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역자들은 왜 여기에 교회를 넣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아데미를 2시간 동안 숭배했다고 생각할 테니 여기서는 오역하지 않고 모임으로 정확히 번역한 거죠. 오늘날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골라 대중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역자들도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다른 곳에서는 전부 교회를 옮겼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넣고 싶지 않은 곳에는 모임이라고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흥미롭죠.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봅시다. 이때는 메시아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 제자와 사도들이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은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순나고개입니다순나고개라고 하면 회당을 떠올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를 떠올리실 테죠. 그런데 두 단어는 아버지와 아빠처럼 동의어입니다. 둘다 회중 모임을 뜻하죠. 시애틀 메리너스 야구 게임도 에클레시아이고 순나고개입니다둘다 회중 모임을 뜻하죠. 그런데 교회는 구별을 두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제임스가 원래 제임스가 아닌 것을 아시나요? 제임스는 야곱, 야고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곱을라고 나오죠. 원래는 복음서 전체에서 야고보를 야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달라져 지금은 야코브가 제임스가 되었죠. 어쨌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잘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너희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편애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모두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임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순나고개입니다순나고개의 뜻이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역자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순나고개를 무시하고 회당이 아니라 모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헬라어로순나고개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회당이라고 번역했죠.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자들은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독자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회당은 사탄과 관련돼 있고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지 않는다고요. 헬라어 역본을 보면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오늘날 수많은 편파 보도를 접하면서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게 되죠. 모든 정보는 가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향돼 있음을 아셔야 하죠. 무엇이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가 없다는 제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영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요한이 말하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모든 것이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세요. 아래의 것은 위의 것을 본뜬 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것이 미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뭐 오순절파 문이 없다고? 침례교 문, 가톨릭 문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유다 지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계시록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따온 거죠. 에스겔 48장 31절을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미래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이 에스겔서와 서로 연결되는데 문들이 무슨 이름을 따를지를 알려주죠. 재미있는 점은 북쪽에 세 문이 있다는 겁니다. 각 지파가 어디에 정착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느 지파가 북쪽에 자리했죠? 단 아셀 납달리였습니다. 비라의 아들 두 명과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에서는 위치가 전부 달라지죠. 여기서는 남쪽에 있던 르우벤이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던 유다가 북쪽에 있고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가 북쪽에 있습니다. 원래 동쪽에는 레아의 아들인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동쪽의 요셉과 서쪽에 있던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요셉으로 합쳐졌죠. 베냐민까지에서 라헬의 아들들이 있고 또 라헬의 종이 낳은 아들인 다니 동쪽에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남쪽에 누가 있는지 나오는데, 시몬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가 있죠. 이렇게 전부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뒤섞였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톨릭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오순절파라는 이름의 문은 없습니다. 문들은 지파들의 이름을 따랐죠.